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유언과 부탁을 신실하게 들을 줄 아는 디모데에게 자기 사역을 위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소리를 들어도 내가 그 소리를 행하고 이루어야 할 장본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대중의 소리로 들을 때 나야 뭐 내가 뭐 아멘 하기는 했지만 우리 모두 다의 소리니까 내가 무슨 그만한 책임이 있냐 이러면 큰일 날 가망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금 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독대해서 너만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절대적 독재감을 가져야 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일이 내 대에서 끝난다 라고 말할 때 정말론적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의 각 곳마다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마가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누가복음 마지막, 그리고 사도행전 첫 번째 시작된 모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만약에 당사자에게 주신 명령으로 안 들었으면 아마 제자들이 어떻게 살고 갔는지에 대하여 자취가 안 보일 텐데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녀보니까 제자마다 다 주님의 최후의 명령을 받자 오고 복음 증거를 위해 다 마지막은 순교로 마감을 했다. 이만큼 죽을지언정 주님이 주신 전도의 명령은 부도나면 안 된다. 아멘이요. 안 된다. 이게 주님의 부탁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의 부탁을 받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사이즈, 이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지 마라. 교회는 성령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교회다. 아멘 합시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자기 지체처럼 움직여 달라고 해도 안 움직이면 그는 불구된 몸이요. 불구된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죄로 수많이 천국과의 영혼들이 지옥 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로 심판은 꼭 있다고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가서 그 죽음의 현장을 바라볼 때 피하면 되는데 좀 쉬었다 오면 되는데 돌아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정면 돌파하다 죽는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불신자를 만나든지 정면 돌파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제가 스와질랜드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잘못 이해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요.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스톱.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무슨 죄를 져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무슨 정죄가 있냐. 이제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도 죄를 지면서 참 너무 신기합니다. 스와질랜드의 기독교인이 30%라는데 30% 기독교인들과 다는 아니지만 오가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아니 이것을 믿음이라고 믿나. 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유익한 대로 선택된 하나의 샤머니즘, 그런 사고적 발장을 가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 자기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대야. 여기서 똑바로 할 것은 누구든지 죄인은 자 앞서 말 뒤에 말할게 앞서 말할게요. 에덴 동산에 그토록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 살더니 죄를 범하는 순간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피로 거룩하게 속죄받고 거룩함을 성령 안에서 유지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교회 오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으면 예수 안에 있다고 우겨댄다 이 말이오. 이게 그들이 믿는 예수요. 그들이 믿는 예수. 참 이게 강대상에서 해야 할 줄인지 못해야 할 줄인지 모르는데 목사들이 성도들 오고 그냥 가늠하고 그저 그냥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 정죄함이 없으니까 브로커가 일부 다처제도니까 그냥 뭐 그냥 뭐 그거 그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복음을 똑바로 들을 수 있는 거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오. 그걸 미리 지적해 될 때 죄를 사정없이 지적해 될 때 그들이 그 칼날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얼마나 정말로 지각변동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오. 지각변동이 더 중요한 것은 일곱 개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일곱 개 나라 목사들이 듣고 난 그렇게 목사들이 막 울며 불며 설교 들어보니까 다 죄요. 자기들이 다 죄요. 나는 죄라고 아니라고 살았던 것이 다 죄요. 전도가 뭐냐?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 지금 나 전도하고 있다 이 말이오. 여러분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반역하고 불법하면서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거.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 뭐라고 부탁하느냐? 목사님,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혁명적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을 자기들은 몰랐더니 한 번만 스와질랜드에 더 오시면 이 지역 인근에 있는 나라의 목사들을 많이 초청해다가 한번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기회를 달라고 그들이 그래요. 왜? 다 그렇게 믿는데 예수를요. 예수를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 참 여러분 예 거기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물어보면 다 예수 믿는데요. 다 예수 믿는데요. 근데 다 예수는 믿는데 어떤 예수냐? 돈 주는 예수, 출세하게는 예수, 그 예수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그 예수를 추구하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기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적인 것은 어느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아멘 합시다. 결국은 샤머니즘이 되고 말아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냐 그 말이오. 생각해봐요. 뭐 지 마음대로 목사도 아무 여자나 마음에 들면 데리고 자고 이 못된 짓 다 한다 이 말이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강하게 가늠하는 자들이요 회개하라고 할 때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고 말하니 자기들은 그걸 몰랐는데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오. 우리 연세주왕교회 여기 다 있다고 똑같은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오로지 절대
상대화하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는 소식이에요. 예.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에게 돌이 맞을 사람입니까? 오기가 칠 사람입니까? 매를 맞을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남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요, 남을 옥에다 가둘 수 있는 사람이요, 남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 놓여 있을지언정 남에게 매 맞고 오게가 치고 돌에 맞고 예 가난하고 굶고 죽고 그리고 줄이고 흘벗고 그렇게 살 사람이 전혀 아닌 이 사도 바울의 육신적 신분을 버리고 온갖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룡을 위해서 정면 돌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 말이오. 보세요. 마귀가 하나라도 더 데리고 지옥 가야 하는데 마귀 사단 귀신의 사명은 우리를 죄짓 죄만 지면 하나님 손에서 끊어지잖아. 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제 소속 아니야. 지옥으로 끌어갈 권리가 바로 생기잖아. 근데 어떤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회개시켜 나오게 구원받게 하는 바울이 얼마나 마귀가 미웠겠느냐.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굶주리게 하고 설마 그러면 지가 그만두겠지. 수없이 못살게 굴어도 사도 바울은 영혼 구룡을 향해서 어떤 장애물도 죽음이라는 장애물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명이 목숨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정말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너무 기뻐한다. 내가 이 받는 모든 괴로움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성 밖에서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로부터 받은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을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말만 그러지만 목숨을 내놓을 현장 앞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성령에 이끌려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기고 멸망하는 영혼만 살려보겠다는 단 한 가지 일념으로 목숨을 쏟아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전도 온다고 누가 오게 가두나요? 전도 온다고 누가 채찍으로 때리나요? 전도 온다고 돌로 치나요? 전도 온다고 누가 인권을 파괴시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전도하기 좋은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유언의 말씀, 전도, 주님이 최후에 하신 말씀, 제자들이 최후에 하고 죽은 얘기 다 이게 영혼구령의 전도. 이것만은 끊어지면 안 된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만은 전해져야 된다. 근데 이 전도가 저 유럽은 벌써 끝나버렸어요. 응? 끝난 지 오래요. 응? 유럽은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꽉 차 있어요. 지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로 불행하지요. 예. 그리고 지금 아시아에서도 수많은 기독교, 일본이 얼마나 기독교가 왕성했으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수많은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일본 땅에 수천만 개 신이 있다는데 정신없는 소리죠. 왜 이렇게 되느냐? 전도, 복음 전도가 끊어지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만약에 윤석전이가 우리 아버지가 핍박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끝났다 그러면 연세중앙교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 보세요. 이 A라는 고난이 있는데 A라는 고난. 아, 이 A라는 고난을 가연이는 견딜만하겠다. 그러면 가연이를 쓰겠죠. A라는 고난을 윤석정이는 못 견딘다. 그럼 이런 이게 안 쓰는 거예요. 안 쓴.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주여 나를 제한 없이 쓰시옵소서. 어떤 고난에도 제한당하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제한당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너들이 목을 메고 통곡하고 울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면 죽는다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너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해가면서 떠났는데, 야, 나도 심령에 매여 가는 거야. 심령에 매여 가는 거야. 왜? 육은 뒤로 거부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명령과 성령의 요구가 끌고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이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끝없는 전도자가 되고 주님이 끝없이 사용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안에서 역사하시는 감동과 감화의 힘을 무시하는 자는 안 쓰고 마는 거요. 안 쓰고 바로. 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구원의 복음 전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씩이나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있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경외함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육신을 입어서 육신은 힘들고 어려워 견딜 수가 없어서 물러서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내 안에서 절대 부도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안 된다 이 말이오. 여러분, 이 마귀는 여러분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아. 얼마나 변덕도는 존재도 잘 알아.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조금 나가서 기분 나쁜 더러워서 못해. 순간에 어느새 봄이 겨울 돼버려. 이게 변덕도는 당신이야. 여러분들이 변덕 안 뜨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 보였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 그를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15만 명 이상 넘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20만 명 거의 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왜 하나님이 크게 안 씁니까? 이 본인 당사자가 나를 보려면 참 한없이 제가 이 복지관 5층에서 우리 지난번에 말했지 이 꽁집사 보고 5층에서 1층, 2층, 3층, 4층, 5층 여기서 이 밑을 내려다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이 나무들이 죽가만 있는데 나무가 밑에 막 새까맣게 밑처럼 보여요. 아래처럼. 지공아, 저걸 봐라. 내가 높아지니까 아래 것이 저 나무가 아래처럼 손이 보이지.
눈을 이렇게 정면으로 보니까 아래가 안 보이지? 근데 아래는 5층이야 지금. 5층. 이것처럼 교만함은 아래가 안 보여.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래로 보여. 다 지가 오라. 그래서 교만한데 첫째의 문제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지 교만한 만큼 하나님과 나와 그만한 거리의 갭이 나와.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피부를, 영적인 영감을 못 느끼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근데 그걸 몰라. 그걸 교만에 터져가지고 뭐라고 하면 말도 안 듣고 지가 옳다는데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무슨 소리도 귀를 기울여 듣고 거기까지 가야 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오. 안 가면 그 사람하고 상대 올 수 있어. 상대 못 오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정신 착취돼서 전도하는 직무를 다하는데 꼭 전도에는 고난이 있다.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여요. 잡아가요. 못되게요. 두드려 패요. 옥에 가도요.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일으켰는데 그걸 각오해라. 그걸 피하지 마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나 내 직무를 다해라. 얼마나 전도를 향해서 마음을 쏟고 일생을 퍼부수라는 얘기냐 그 말이오. 거기다 진실하게 퍼부수라 그 말이오. 참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읽어보면, 야, 응? 석전아, 너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참, 각성함이 넘쳐요. 제가 수아질랜드에 딱 가서, 우리 일행하기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튿날부터, 날씨가 거기는 굉장히 추워요. 보통 뭐 가보니까 어제까지 영하 참 영상 2도 나갔다니까. 여기서 그런 소식을 못 듣고 가가지고 옷을 가볍게 입고 갔거든요. 가니까 날이 추워요. 보통 아침 저녁에는 7도 보통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딱 몸살 감기가 겹치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힘든 것이 얼마나 힘드냐.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할 때 여기서 설교를 딱 하면 머리가 삐싱 돌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이 끊어. 그러기 전에 팍 강대상을 붙잡을 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 차례. 근데 내 자신이 오늘 설교 다 쓰러지면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전혀 토록만큼도 내세우지 않고 옆에 사람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느냐. 첫째는 내가 약하게 보이면 이게 급수인 줄 알고 귀신이 지랄하고 덤비고 끝까지요.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마귀가 지랄하는 급수요. 네. 걱정도 하지 마. 네. 염려도 하지 마. 네. 말도 하지 마. 잘못된 것은. 네. 아멘 합시다. 네. 이게 다 영적으로 아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차례 그랬어요 제가요. 그런데 왜 내 속에서는 예, 음향이 얼마나 나쁘냐. 나는 지구상의 지표를 등에서 이렇게 나쁜 음향을 지금 봤어. 우리 환철 집사가 갔는데 환철 집사가 음향이 나쁘다고 하면 막 안절부절하고 막 못 견디거든. 목사님 힘드는 것 때문에. 아유 목사님 힘들어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한철 집사한테 말도 안 했어요. 나쁘다 소리 말도 안 했다니까. 얼마나 자기는 잘해보려고 음향이 뭐 수화질랜드 음향이 어떻게 나는 게 막 제일 좋은 거 갖다 놨다는데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이건 뭐 음향인지 무엇인지 모를 정도예요. 모니터님은 스피커가. 그러니까 거기다 막 큰 그 실내에서 막 그냥 소리를 질러대니
에너지가 얼마나 사용되나, 얼마나 사용되나, 막 정신을 못 차리게. 이제 아주 뻥문이다. 그냥 뭐라 할까? 옥수수가 자루에서 제일 미끄러운 게 잘 빠져나가잖아. 옥수수 묶어놨다가 밑에 딱 풀어서 쫙 빠져도 막 설교 한번 끝나면 팍 빠져내려, 막 정신없이 빠져내려는 거야. 어쩔 없이. 그런데도 내 고난과 힘든 것은 저 뒤고 저들이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 이게 내 정신은 그랬어요? 응? 내 정신이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내 정신 갖고 묻어줘 진짜.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들리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불코고 저녁집회를 또 꼭 우리처럼 특비가가 좋으면 그냥 가만 말아도 되지만, 혓바닥에 넘어와. 아래, 이 소장이 넘어온다니까, 위장이 얼마나 힘든지. 응? 그러니, 거기다가 몸살 감기까지 걸렸으니 어떡하나. 정신이 없지. 내 마음 익었어요? 에이, 못해 먹었다. 하고 와버리면, 내 마음 이겠느냐고. 아니요. 다 양보해도,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데는 후퇴가 없다. 후퇴 정신 1%도 없다. 윤석준이가 할 수 있느냐? 없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오.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전도인의 일을 다하고 근신하여 고난받으며 지칭물을 다하라 할 때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게 줘야 되니까 주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에너지가 기도로부터 오고 모든 에너지가 말씀으로 오고 말씀이어서 회개로 오고 회개로 성령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가 기도인데 얼마나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기도 못하게 오겠어요? 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 기도가 기루어다 당신은 벌써 기도의 방해를 악한 영이 이제 철저하게 받고 있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이기고 2시간이 10분 지나갈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이겨내버려야 되지. 아 기류에서 못 오겠다 해보니까 기류하더라. 이 사람은 이미 못 오겠다 해보니까 기류하더라. 이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 역사에게 줘서 그래. 오늘 이 소리 잘 들어. 기도 방해는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의 방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이 말이오. 그런 거요. 응? 예, 방해받죠. 기도하느니까 전도도 안지, 기도하느니까 성령 충만하도 못하지, 기도하니까 회개도 안지. 여러분 기도 않는데 기도하는 부담보다 기도 않고 내게 나타나는 이 육적인 부담, 마귀사단 귀신의 부담이 얼마나 데미지가 큰다는 사실을 알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마귀가 철저하게 기도 못하게 철저하게.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주일날 목사님 설교 한 15분, 20분, 25분, 그저 많으면 30분 설교 듣고 통성기도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요. 어? 설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 깨달았거든 그대로 잘못은 회개하고, 예, 명령한 것은 수행할 능력을 받고. 아멘 합시다. 내가 못할 것은 기도해서 얻어가지고 완벽하게 설교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오. 하나님 말씀을 이룰 힘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통성기도는 절대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아야 기도가 없는 교회가 존만에 설교해놓고 그럼 왜 기도 안 듭니까? 다 막아버린 음부의 권세가 막아버려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한 내용의 설교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내용에 이만큼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자기 인생을 다
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살 시간이 없어. 더 살 시간이. 왜냐? 곧 나는 참수당해. 내루의 그 깡패 같은 폭행에 의해서 난 죽어. 죽기 전에 이 전도의 일을 너에게 위임하는 거야. 위임하는 거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위임하듯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임한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에 주님이 위임한 것이 내가 위임받은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위임한 것이 내게 위임한 것이니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에 위임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는 아제도 말했다네요. 내가 죄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이름만 되면 대단한 교회죠. 그 강단에 가서 서보니까 그냥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말만 안 할 뿐이야. 왜냐? 제일 젊은 사람이 60살 먹은 사람도 없어. 이쪽으로 비틀어져 앉고 허리로 구부려져 앉고 이렇게 구고 앉고 이빨 다 빠져. 60살 먹은 젊은이도 없다니까. 60살 먹은 애들은 거기서 금방 난 애기요. 80살, 90살, 70살은 청년이요. 웃지만 쫙 앉았는데 내가 볼 때 1년에 죽는 사람이 수백 명 될 것 같아요. 교인이 많으니까. 죽으면 그만, 그만, 그만. 오늘도 청년예배 1주년을 맞이해, 단독예배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현재와 미래의 이 민족의 우리 한국교회의 주역이다. 주역이다. 너희는 재산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인들은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이 민족의 기독교를 짊어지고 나가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젊은이가 없으면 끝이에요. 끝. 호주가 60년대까지 얼마나 교회가 왕성했어요. 근데 지금 큰 교회 노인 할머니 다섯 명이 쭈그리고 앉아서 옛날에는 그랬지 그 얘기만 해요. 얼마나 답답하냐. 이번에 스와질랜드도 가보니까 각 교파가 있는데 큰 교단은 교단에서 목사들이 월급을 줘요. 교단에서. 그러니 그 나라 그 기독교가 얼마나 정말로 부패한 나라가 있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독일이나 이런 나라도 국가가 목사가 월급을 주니까 어디로 부흥시킵니까? 월급 나오는 나라에서. 뭐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저 영국 가서 부흥할 때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야, 목사의 사명은 월급이나 타먹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나라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듣고 예, 정년 퇴직이 되는데 불구하고 난 퇴직 않겠다. 나는 이제 목회 더 오겠다. 왜 그러느냐. 월급쟁이 목사하다 들어보니까 싹구는 지옥밖에 더 가겠어. 이 싹구를 만들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셔야 된다. 네. 주님이셔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윤석전 목사도 여러분들 나에게 월급 줘서 먹고 살게 해보세요. 아, 성도들이 허전한 대로 해야지. 아, 그럼 나 지금 그래야죠. 그래야죠. 아, 목사님 금년에 한 월급 한 100만 원 올려드릴까요? 아 그럼 좋죠. 아 그럼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강한 리더십은, 강력한 리더십은 첫째,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 두 번째, 성도 앞에 참으로 얕보이지 않을 때, 세 번째, 약점이 없어야 되는데, 돈의 약점은 정말로 비참하다 말이에요. 비참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큰 교회에 불협함 없이 개척에서 오늘까지 끌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 힘이 전부가 다 누구 힘이냐? 주님이 주신 힘이다 이 말이오. 천국까지 끌려가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 서른 살만 먹었다 했으면 좋겠네. 아니 서른 살 말고 40살만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 젊어야 제가 오래오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붙어서 살지요. 아 나보고 나 때문에 오래 살, 저 때문에 그러는구나. 저 때문에 그러는구나. 예, 걱정하지 말아요. 나를 쓰시는 주님은 당신보다 오래 사니까. 아멘 합시다. 영원히 계시다 이 말이오. 영원하시다.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내 인생을 어디다 쏟아붓냐? 어디다 쏟아붓냐? 바울처럼 내가 관제와 같이 복음 전도를 위해 쏟아붓냐?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이렇게 쏟아붓냐? 어디다 쏟아붓는가? 그날 그날을 잘 판단해봐라 이 말이오. 예, 예수님 어느 유대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여인이 옷값을 팍 깨트러 발에 붙고 머리털로 닦아요. 그때 제자가, 야 너 값비싼 향유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면 되는데 왜 발에다 퍼붓냐? 왜 발에다 퍼붓냐? 이게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응?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먹을 물도 주지 않았잖니. 응?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대로 둬라 이 말이야. 여인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가라. 무슨 죄, 저 사람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이러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은 그 향유를 쓸데없이 버리는 줄 알았어요. 주님은 바로 퍼부었다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주님 일에 충성하는 일에 쓸데없는 일에 퍼붓는 줄 알아요. 주님은 거기 부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기 부수라 이 말입니다. 거기 퍼부어라 이 말이에요. 응? 안 퍼부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응?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어디다 내 인생을 아까웠잖아. 어? 아까웠잖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어디다 내 목숨을 퍼부어야 되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교회 보고 자 연세 중앙교회가 부흥이 왕성하게 된대요. 응? 저는 예, 누가 우리 교회 전도를 왕성하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몇 사람이나 있어? 예, 붓글씨로 쓴 성경책을 갖다 놓고 같은 전도 다섯 명 하는 사람씩 하나씩 드립니다. 이건 상이 아니라 정말로 수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상을 주려고, 보상을 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읽으며 계속 전도하고 여러분의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두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 누가 1년에 몇 사람 타갑니까? 응? 왜 그러느냐? 다 전도는 하고 싶지. 근데 왜 안 되느냐? 전도를 위해서 관제와 같이 자기를 부질 않아. 전도를 위해서 관제와 같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관제와 같이 자기를 부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야 된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또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이건 많이 자기가 순교당할 일, 죽을 일을 앞에 놓고 지금 본인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슨 싸움이냐? 전도를 방해하는 모든 자와 싸웠다. 옥과도 싸워 이기고, 매질과도 싸워 이기고, 추운 것도 배고픈 것도 다 이기고, 헐벗은 것도 이기고, 다 이겼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주님과 나와 전도하라는 일에 신의를 지켰다. 주님 명령대로 전도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정말로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다. 미리 훤히 자기 수고의 대가를 내다보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를.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청년들에게 말했지만 내가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이 없고 전도하는 목적이 없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느 땐가 시험 들고 샤머니즘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참으로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네. 여러분 내 인생을 시잘데없는 오락 프로그램에 다 쏟아붓고 아깝잖아. 그렇게 아까운 인생을 그런데 쏟아부으면서도 그걸 보고 좋아서 시시낙낙한다. 당신이 좋은 게 아니야. 당신 속에는 사단이 그렇게 박수치고 좋아요. 사단의 기쁨을 당신이 왜 가져? 주님은 나의 기쁨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고 말했지. 왜 사단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느냐, 같이 갔느냐 이 말이오. 이건 당신이 망하는 짓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흥하는지 망하는지도 그렇게도 모르겠더냐 이 말이오. 안타깝잖아요. 윤석준 목사가 여러분과 나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군요. 응? 육신은 아무리 보채도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이 브레이크가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응?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응? 뭐 잡아놓을 수 있는 대책이 없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목회 변변치 않게 하는데 굉장히 잘 하는 줄 알고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쉬엄쉬엄 오세요. 이제 연세도 들고 내가 무슨 나이를 먹었어 이놈아. 무도셀라는 969살 같이 살았는데 900살 빼도 맞는데, 어? 응? 우리는 숨질 때까지 쉬엄쉬엄은 없다. 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딱 폭수돼서 신령한 유익을 남겨라. 영혼의 때. 이게 안 보이면, 뭐 나만 손해보는 일 같은데 누가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주일날 그냥 예 돈 없는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오. 넉넉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50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헌금을 드리냐 헌금을 드리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지. 근데 본인은 하나님 관계가 안 돼 있는 걸 몰라. 어떻게 관계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원짜리 주면 내가 거지냐 그러지 않고 또 그가 누구냐 사람도 그렇잖아 사람도. 자 1000원짜리 주면 내가 거지냐 그러지 않고 또 지금 거지에게 500원짜리 1000원짜리 주는 시대니까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오.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이야. 안 된 사람. 지금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1000원도 크니까 이게 과부의 드랩들처럼 드리는 거 말고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 아까워서 좀 주님 나라 가면 아 30배 준다고 합시다. 그럼 100원 냈어요. 300원. 3,000원이다. 3,000원.
왜 나는 없습니까? 네가 한 게 그것뿐이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도 예물도 우리는 과부의 드럽돈처럼 팍 쏟을 때, 아주 팍 쏟아버릴 때 하나님이 흐뭇하게 받으시는 만큼 영광이 크고 영광이 클 만큼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멸류관이라는 이 엄청난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쏟아부었다. 이 세상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죠. 예,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참으로 관제와 같이 마음을 쏟아서 주뜻 이루게 하옵소서. 주뜻 이루게 하옵소서. 주뜻 이루게 하옵소서. 정말로 전도하지 못하는 거 죄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요 하나님께 거지 취급하는 거 죄예요. 이거 안 돼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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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들은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들은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전도에는 고난이 있다라요. 전도에는 고난이 있다라요. 전도에는 고난이 있다라요. 전도에는 고난이 있다라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사 나에게 주온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진정 주님 뜻을 이루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도하라 충성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에 당사자 바로 나입니다.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복음 전하기를 커녕 내가 뛰어나지도 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지나서는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어떤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직면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주뜻 이루는 게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성령님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 내가 듣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하나도 나지 않도록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온전히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누군가의 사명을 통해 내가 전도되었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인지도 모른 채 막연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저주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주시고 내가 주님의 쓰임 받는 자 쓰임 받은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차분한 나의 교만 나의 의인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관계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근신하며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나는 주님 뜻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 이루는 방법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죄의 쓴뿌리를 회개를 통해 일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한 말씀 말씀을 당사자가 되어 나의 생각 신비에 새겨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앞에 나는 방해당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 역사 어떻게든 내 인생을 주님도 이루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주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 계획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육신의 소욕을 지키고 내 문제를 지키고 오직 성령의 지혜와 소욕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전도하며 주님 뜻을 이뤘을 때 받을 영광일 때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위하여 나는 낮아지는 자 나는 쓰임받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에서도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는 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하시니 주님이 쓰시니 그 자리에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쓰시는 그 자리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쓰시고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불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거부하고 내가 주님 일에 상관하길 거부하고 그저 내가 편한 길 거리려고 넓은 길 거리려던 나의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나를 살리신 목적을 알아 나도 주님의 삶을 나도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며 주님 닮아가는 자 주님이 죽어졌듯이 바울이 죽어지고 관대처럼 부어졌다 고백한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나도 관대야 부어지듯 찢어지고 상해질지라도 주님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심 모든 고난 내가 전도함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내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기고 이 근심을 이기고 이 상황을 이기는 것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뜻을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내가 죽어지고 쓰러지고 관대처럼 뻗을지라도 나타날 일은 예수 나타날 주님의 역사 해야 될 일은 영원 구경 주님 내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무게가 아버지 땅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상 주실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썩어지지 않을 상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찌한 내 인생 70년 80년 뿐인 인생 살아보는 인생 영원한 가치를 쫓아가며 그 가치를 추구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욕심들 이 정욕들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신령한 심령으로 신령한 욕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리라 주님도 이루리라 이를 위해 불러주신 주님 송구하지 않게 이를 위해 불러주신 주님이 나를 보며 민망하지 않게 믿어줘서 맡겨진 주님의 생명 믿어줘서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그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생애가 재현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통해 재현되어 내가 이 세상이 볼 때 초라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고민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내가 이를 통해 주님을 원하기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역사 이루기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생애만 나타나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사 이제 나도 주님 전하는 자 주님 뜻 이루는 자 주님 뜻에 수용되는 자 체외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역사 이루는 벙어리 속에 나는 알 수 없다고 아버지 나를 외면하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단대같이 부어주고 힐링까지 싸워서 힘들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 주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 주님 모시기에 잘하여 누나 착하고 충성되주마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 또한 자녀를 불러주도록 주님을 구원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고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말하시함을 따라 자기가 하던 전도사역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너는 전도를 열심히 하라 근데 고난이 있다 꼭 전도는 고난이 있는 것이니 고난 때문에 피하지 말고 전도의 직무를 다해라 내가 이 땅에 더 있다면 너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다.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에게 말하는 것이니 네가 내 대를 이어서 나와 똑같이 전도자가 되라고 애절하게 부탁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이 부탁은 디모데에게만은 부탁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나에게 하신 부탁이니
정신 바짝 차려서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려면 기도에서 구린 열정이 불타야 되는데, 기도에서 정말로 응답이 오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열정 속에서 저 영혼 살리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못하게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피곤하고 실증이 나고 어떻게 2시간까지 기도하냐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10시간이면 더 좋고 20시간이면 더 좋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겨 꼭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이어서 전도와 충성과 순종과 섬김과 주님의 뜻 이어 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관제와 같이 바울처럼 다 주 앞에 포부수 대고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 주시는 그 앞에 감사함을 받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전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기도할 때 할 말 없고 실증이 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매사에 기도가 힘들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네가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인데 내가 그런 줄 알고 속게 만드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전도할 힘을 주시고, 전도할 힘을 주시고, 내 삶을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주님 뜻을 위해, 충성을 위해 관제와 같이 쏟아 부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내 육신이 끝나는 날, 주의 날에 위대한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 뜻 이루는 자가 받을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 흘리시고 한 부탁을 거절하지 말게 하옵시고 수많은 영혼 지옥 가는 거 살리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해꾼 마귀 사단 귀신은 졌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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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